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기분이 울적할 때 하늘을 올려다보면 깨끗하고 맑은 하늘 덕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이 맑겠는데요. 바다도 하늘의 맑은 표정처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파고가 0.4m 이내로 잔잔하겠고요. 바람도 초속 6m 내로 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높은 물결을 동반한 강한 바람 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조위 관측소 보겠습니다. 해무도 끼어있지 않고 저 멀리 점이 찍힌 듯한 섬이 보이는 것이 시야 확보가 용이하겠습니다. 물결도 보시다시피 잔잔하고 바람도 가볍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해무관측소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푸른 바다가 아주 아름답네요. 해안가로 밀려들어오는 파도도 그리 크지 않은데요. 물결 0.2m의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겠습니다. 마지막 CCTV는 대산 해무관측소에서 보시죠. 해무가 약간 끼어있긴 하지만 붉은빛 선박들이 보이는 것이 시정거리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겠습니다. 물결 0.4m에 바람 초속 5m로 해상활동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하루에 두 번씩 고조와 저조가 나타나는데요. 목포에서는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고조와 저조가 한 번씩 지나갔고요. 그 다음 고조는 오후 3시 40분쯤 369cm로 해수면이 높아지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마산에서 침수주의 내려졌습니다. 마산의 고조 시각인 오후 10시 30분경을 전후로 해안가 저지대는 역류 및 침수에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류 정보 보시죠. 맹골수도에서는 오전 9시 이후 두 번의 최강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오후 12시 20분 북서 방향 1.9노트 세기로 흐르겠고요. 그 뒤로 오후 7시경 남동 방향으로 4.3노트 세기가 되겠습니다. 맹골수도는 밀물보다 썰물대의 세기가 더 빠르다는 점 유의하시죠.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